바닥에 있는 그 빨간 테이프 위에 서셔서 왼쪽에 계신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네, 이어서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도 시선 보겠습니다. 네, 박소희 씨,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모시고요. 무대 바깥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황사장역의 김종수 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단체컷 촬영 때 다시 한번 모시고요. 임배역의 이동희 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모시고요. 저희 유경역의 이솜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모시고요. 범천역의 허준호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 단체컷 때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박사역의 강동원 씨 단독컷 마지막으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단독컷 촬영을 마치고요. 다른 배우분들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두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밀착해 서셔서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포즈로 촬영할까요?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드리고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무대 바깥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김성식 감독님부터 차례로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연출을 한 김성식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천 역할을 맡은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역을 맡은 박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 역을 맡은 이소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배 역할 맡은 이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박사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의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진짜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김종수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랑 공통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름 텐트폴 4파전이라고 하는 그 밀수, 콧뉴 이렇게 네 가지 작품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밀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었는데 또 이번에는 천박사 이제 추석 3파전에 또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흥행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부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감독님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리고 김종수 배우님은 또 이렇게 올해 정말 열일하시면서 또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종수 선배님은 네. 그 제가 미량에서부터 연기를 너무 재밌게 봐왔고 황사장 캐릭터스터 쓸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흥행의 보증수표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연기 잘하시는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할 일은 없죠. 네, 근데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뭐 개봉식이나 이런 걸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책의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이게 다작의 아이콘처럼 됐는데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올해 좀 겹친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중앙 쪽에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최예스 기자인데요. 저는 강동원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천박사 연기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또 느낌도 신선했는데요. 좀 처음에 대본을 보셨을 때 어떤 캐릭터를 이해했고 어떻게 좀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천박사 이제 시나리오 읽었을 때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천박사라는
제 캐릭터가 약간 자칫 잘못하면 전우치나 검사회전 중간 정도에 있는 캐릭터라 조금 겹치는 지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최대한 좀 보이지 않게 네,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박사라는 인물이 가진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내면에 또 어떤 아픔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좀 더 많이 쌓으려고 네, 감정 표현할 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어쨌든 극 전체를 이끌고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좀 유머를 계속 섞어 가려고 했던 게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지점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강동원 배우님, 이동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강동원 배우님은 또 친한 송강호, 하정우 배우님과 이제 같은 날 개봉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은 최근에 이제 카지노로 굉장한 욕을 먹고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지수 씨가 카메오 출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강호 선배님이랑 정우 형이랑 이렇게 같은 날에 개봉하는 거는 처음이고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요. 일단 같이 개봉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네, 영광이고. 정말 다양한 작품이 개봉하는 만큼, 한국 영화가 다들 극장에 손님이 많이 많아지셔서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정말, 사실 제가 참, 원래 좀 귀여운 아이콘이었는데요.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참 동룡이로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데 전 국민에게 그 파일 때문에 정말 뭐 길 가시는 분들도 왜 그랬냐 마지막에 왜 그랬냐 정말 왜 무식이 형 배신했냐라는 질문을 참 받고 뭐 이렇게 참 지내면서 집에서 집고를 하게 됐었는데 인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원래 귀여움의 아이콘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동룡 08이 그리고 인베까지 이어지는 저만의 유니버스를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제 동원 형께 좀 미안한 마음은 이 적재적소에 기절을 하는 바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동원 형이 저는 그 적재적소에 이손 배우에게 전기 충격도 당하고 여러 충격 지수 씨한테도 한 대 얻어맞고 이러면서 중간에 의식을 잃는 바람에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동료들에게 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지수 씨 게스팅 관련해서는 제가 선녀라는 이미지에 맞는 배우가 누군가 이렇게 찾다가 지수 씨를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설광화를 보면서 근데 팬심이 한 50% 있는 것 같고요. 예, 운이 스케줄에 맞아서 한 50%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재미있게 잘 봤고요. 박소희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또 허준호 배우는 사실 제작 보고회 때 굉장히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너무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또 검술 액션까지 펼치셨는데 또 어떤 얼굴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또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손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을 보는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 있었을 텐데 캐릭터 분석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소희 배우는 또 새로운 장르와 역할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이모 삼촌들이랑 같이 했는데 이번 작품 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외에 다른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감독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역시 보고 나니까요. 오늘 저도 자세하게 처음 봤는데
대본 볼 때 감정과 촬영할 때 감정, 지금의 감정은 어려웠던 캐릭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정선에 틀린 연기를 한 것 같이 보인 게 몇 개가 있어서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장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갖고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작품 끝나고 또 한번 액션을 할 수 있는 희망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웠고 잘 못 해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서 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유경이라는 캐릭터가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좀 비밀스럽고 하지만 의연하고 단단한 모습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감독님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했었고요. 귀신을 보는 장면들이 많은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과 이제 기술적인 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처음 접해보고 또 그래서 신선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소감이요? 저 일단은 좋은 뭐 임무 삼촌들이랑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처음 이제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엄청 설렜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는 조금 이제 좀 더 촬영을 이제 촬영이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아쉬웠고 또 같이 하고 싶어요. 시즌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먼저 마이크 드리고요. 좀 전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는 다음 순서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박소희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이모 삼촌들 중에 이 촬영할 때 가장 잘해주고 가장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준 이모 삼촌이 누군지 좀 궁금하고요. 또 강동원 씨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는지 아니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그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강동원 오빠가 또 어떻게 잘해줬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강동원 삼촌은 삼촌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일단은 강동원 삼촌께서는 항상 계속 웃어주셨고 그리고 이동희 삼촌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계속 잘 경청해 주시고 이솜 언니는 저랑 처음에는 조금 서로 친해지고 싶어서 어색어색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취향도 잘 맞고 해가지고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 삼촌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좀 질문이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 하나하나 다 진심으로 답해 주시고 허준우 삼촌께서는 맨 처음에는 특수분장 때문에 조금 무서웠지만 알고 보니 엄청 상냥하고 다정하셨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아니, 감독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고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영진이 웹매거진 한국영화의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 이 영화가 웹툰이 원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웹툰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실 그림에서 영상으로 옮겨올 때 좀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좀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좀 크게 꼭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질문이 많은데 이게 어쨌든 CG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화잖아요. 근데 내용도 그렇고 CG를 잘못 사용하면 좀 유치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원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져갔던 부분과 뭐 포기한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하고 해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은 천박사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천박사 캐릭터가 가장 주요했었고 그다음에 빙의 사람을 몸으로 옮겨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가 컴퓨터 그래픽의 그 절충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건데 이게 자칫 너무 판타지로 가면은 너무 유치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동의하고요. 근데 그 중간선을 좀 지키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얼리티 베이스 안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 기술 스텝들의 기술들을 다 버무려서 어느 정도 절반 해가지고 약간 절충선을 지게 라인을 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리얼 베이스에 한마디로 컴퓨터 그래픽을 애드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 그리고 허준호 씨, 강동원 씨 이렇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독님 단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보니까 저는 뭔가 테마물, 뭔가 코믹물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약간 액션이 더 많더라고요. 마지막 액션씬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뭔가 그런 액션씬 촬영하면서 뭔가 힘드셨을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토굴에서 액션씬은 꽤 오래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에피소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뭔가 이 배우, 이 영화 자체가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주연인데 뭔가 제가 그 점을 계속 의식해서 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마지막 점에 끝날 때도 강동원 씨 얼굴로 끝나고 또 뭐지? 쿠키라고 할까? 그것도 이제 강동원 씨 얼굴로 끝나고 강동원이라는 피사체를 좀 잘 담고 싶다, 좀 더 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피사체였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액션씬 촬영할 때 토굴 액션씬 찍을 때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마지막 사슬에 감겨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범천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가 감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영화를 마무리하고 악인은 어떻게 가둬야 되나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어서 액션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찍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사슬의 표현 이 컴퓨터 그래픽과 실제 사람의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원 배우라는 선배님의 피사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많이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이 좀 작아서 이 위대한 피사체를 담기에는 제가 그릇이 너무 좀 작은 것 같고 앞으로 이 영화가 잘 돼서 또 선배님과 촬영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피사체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났는데요. 이게 여담입니다. 그냥 영화 보면서 야 우리 동원이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을까? 참 그렇죠? 네, 그 피사체 보면서 재밌게 봤고요. 그 강동원이라는 이름이 기대가 됐었던 작품이었고요. 처음 대본 받자마자 강동원이란 배우가 한다 그러길래 안 할 이유도 없었는데 사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액션 때문이었어요. 해낼 수 있을까였고
기대치에 맞는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가 제 숙제였는데, 처음에 체력은 어떻게 뭐 제가 운동을 해서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 다음 부분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 그 카리스마를 원하시는 거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보고 나니까 조금 아니네요. 네, 죄송하네요. 최선은 다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어렵네요. 네, 그 조금 더 감정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고, 아무튼 그 찍기 전에 그 겁이 없어지는 이유는 감독님과 이 모든 스태프분들이 촬영 기법이 바뀌었어요. 옛날 액션을 찍는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늦게 경험한 케이스인데, 그 바람에 이 작품 하고 나서 다시 액션을 해도 되겠다 하는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송함과 희망이 이게 겹쳐 있는 지금 감정입니다. 감독님. 그 뭐 선배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영화 보시면 네, 느끼셨겠지만은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셔서 예, 저도 덕분에 예, 잘 촬영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특히 후반 액션이 정말 그 먼지와의 정쟁이었습니다. 정말 예, 이 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부에서 예,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선배님이랑 이제 며칠 동안 그 동굴 안에서 합을 맞추면서 예,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선배님이 아직 정말 너무 육체적으로 일단 너무 튼튼하셔서 제가 오히려 더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측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빈스타인 남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우선 먼저 박소희 배우님께는 좀 극 초반에 빙의가 돼서 이제 강동원 배우님한테 의자를 던지거나 하고 180도로 변신하는 연기를 하셨는데 좀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이제 강동원 이동식께는 브로맨스 오브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는지, 또 강동원 씨께는 따로 이제 아까 시작부터 끝까지 강동원으로 시작해서 강동원으로 끝났다 이렇게 좀 피사체에 대한 호평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스크린에 나온 본인의 비주얼이 좀 피사체가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그리고 또 김종수 씨께는 이제 밀수에 이어서 박정민 씨하고 다시 또 잠깐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제 밀수 때와는 또 어떤 매력을 느끼셨고 또 호흡은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빙의가 됐을 때는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그 약간 제가 이렇게 연기하는 게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섰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원래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제가 거기서 조금 빙의된 게 어려워서 감독님이랑 여러 번 만나보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상의 같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해주셔가지고 좀 더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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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박정민 그냥 워낙 뭐 팔색조처럼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라서
그 인천에서 저희가 한 이틀 밤새서 사실은 그 찍은 씬인데 뭐 정민이 연기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실은 즐기면서 재밌게 봤었어요. 체력적으로는 다들 뭐 쉽지 않은 현장이었지만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출 때마다 또 이렇게 너무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라서 현장이 저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우선 브로맨스를 강동원 형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저한테 정말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현장이었고요. 아, 정말 제가 쉴 새 없이 던지고 쉴 새 없이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동원이 형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소희 말처럼 정말 시즌이 또 계속 또 나오게 됐으면 참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동원이 형과 계속 브로맨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것이 사랑이었나? 로맨스가 있었던가? 우리가 일방으로 제가 혼자. 네. 아니 네 동희 씨랑 이번에 진짜 호흡 맞춰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뭐 새로운 걸 계속 준비해 와서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 비사체, 아, 네. 글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연륜, 나이가 이제 오늘 영화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새로운 역할, 네, 그런 걸 더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네. 영화였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강동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게 현대판 전우치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뭐 구도가 상당히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뭐 초랭이처럼 이동현 씨를 조수로 데리고 다닌다든가 뭐 부적이라든가 뭐 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연기에서도 저는 조금 비슷한 면도 보이고 뭐 물론 다른 면도 보이긴 하는데 직접 연결하신 강동원 배우님과 그 다음에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께서 감독님도 당연히 뭐 전우치 좀 보셨을 텐데요. 그 천박사와 전우치 점의 닮은 점 그리고 그 차이점이랄까요? 이 천박사만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하자면 전우치를 뭐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었었고, 예. 그런데 닮은 점이라면 뭐 유쾌함이겠죠. 유쾌함은 좀 닮았고, 약간 차별해야 될 지점이라면 내면의 과거의 그 사건들, 동생을 잃은 사건들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진중함과 복수심에 찬 약간 광기 같은 것들을 좀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본인 원래 성격만의 캐릭터를 좀 많이 녹여낸 것 같습니다. 원래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의 그런 캐릭터를 좀 녹여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대사나, 이제 감정 표현할 만한 그 지점들이 전우치랑 좀 겹치는 지점이 있었어서, 네, 저도 최대한 이제 그렇게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전우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1차원적인 캐릭터이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뭐 어떤 컴플렉스라던가 아픔 같은 게 없는 전혀 일도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캐릭터랑은 그런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천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레이어가 많이 만들 수 있는 캐릭터고 어떤 과거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입니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김성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천박사 캐릭터나 이제 다른 주요 인물들의 서사를 더 풀 수 있는데 이제 풀다가 약간
후속 시즌을 약간 염두하고 만든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드셨을 때 이제 혹시나 만들어질지도 모를 후속편을 기대하고 조금 열어두고 만드신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아직 개봉도 안 됐지만 이 영화가 잘 됐을 때 후속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자라는 논의를 뭐 강동원 배우나 아니면 제작사 외윤회관과 조금 논의를 간단히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후속편은 당연히 이제 관객분들이 선택을 좀 잘해주셔야 만드는 것 같고, 저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만들면서 설경이 펼쳐졌을 때 그 내부에 관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외운회관과 배우들과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저 혼자 뭐 메모극적인 것 정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선택을 받으면 즉시 뭐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아, 요 앞쪽에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쿠키뉴스 김희슬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 시작할 때 기생충 패러디 같은 것도, 패러디는 아니지만 출연하신 분들도 나오고, 뭔가 좀 이런 봉준호 감독님이나 아니면 박찬욱 감독님이나 그동안 함께했던 감독님들이 응원 메시지나 조언 같은 거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생충 가족들은 원래 시나리오에 그 부잣집이라는 설정이 좀 있었어요. 뭐 기존에 제가 붙기 전에 각본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누굴 캐스팅할지 하다가 부잣집이면 저랑 기생충 작업했던 이제 제일 지하세계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제가 기생충 조감독 하면서 약간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행복해지면 어떤 모습일까. 약간 그 모습을 좀 상상했었는데 그게 실현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뭐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한테 허락을 좀 받았는데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 조언을 들었던 것은, 그 사실 봉준호 감독님은 저 영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예, 그 축구 얘기를 가장 좀 많이 하거든요. 약간 해외 축구에 토트넘 걱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그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 박찬욱 감독님도 그냥 잘 만들어라는 얘기밖에 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이랑 저희 관객들이 또 저희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 마지막 인사 말씀은 강동원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추석 때 네, 다들 극장의 사람들 많이 다시 올 수 있게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추석에 개봉하니까 관객분들도 극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저 같은 제 또래 애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다 같이 보면은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영화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천 박사도 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날 가만히 있다 보면 영화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50 몇 년 동안 추석날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참 나쁘지 않더라고요. 추석엔 천 박사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데뷔작을 이렇게 상영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렇게 기자 첫 생애 첫 기자 간담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날 9.27일 날 이렇게 대한민국 위대한 배우분들을 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